자, 오늘 김태성 이사는 사랑해요, 사랑해요, 땡땡이라는 이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아는 그 CM송이 맞을까요? 사랑해요, 이거 맞나요? 네. 자, 그렇다면 LG 관련된 LG 그룹주들을 좀 살펴봐야 된다 이런 뜻일까요, 이사님?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이번 주에 다크호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LG 그룹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일단 지난주, 지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그리고 이제 부채한도 협상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반도체 IT에 몰려 있었던 수급이 이번 주 들어오면서부터 조금 이제 분산이 되었고 또 이제 그 중에서 가장 핫하게 관심을 받았었던 쪽이 LG 그룹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LG 그룹주가 다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 LG 그룹주 안에서 아픈 손가락인 LG 생활건강도 있긴 합니다만 네네. 그것을 제외하고 나서는 뭐 LG 화학, LG 전자, 뭐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 모두 지금 이 LG 그룹주들의 이 수급의 개선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현재 구간에서 어떠한 종목을 살지 고민이 되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LG 그룹주를 한번 전사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LG 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칫 시대의 흐름을 못 따라갈 수도 있었던 상황 속에 이 MC 사업부를 접고 과감하게 전장 사업부로 이제 도전을 했던 것이 이제서야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전체 사업부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쪽이 지금 2차 전지라고 할 수 있죠. LG 화학,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으니까요. 또 이제 여기에 이 전장 산업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확대가 돼가다 보니까 전기차 그리고 애플카 시대를 좀 맞이하면서 굉장히 또 좋은 성과들을 좀 보일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LG 생활 건강을 제외하고서는 네. 모든 이 그룹사가 전체적으로 지금 실적이 굉장히 높게 보여주고 있어서요. 상반기보다 하반기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저는 뭐 이번 주에 굉장히 강한 관심을 받았지만 네. 조정이 나올 때마다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G전자가 이번 주에 또 급등이 한번 나왔고 오늘은 LG그룹주들이 다른 종목들은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쉬는데 LG에너지솔루션은 또 오늘 이 3%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LG그룹주들 좋다 좋다 개선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공략해보는 전략을 한번 세워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님은 LG그룹주들 중에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하고 계신가요? 뭐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전자 혹은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이미 주가가 모든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쵸. 이것들을 좀 제외하고 조금 이제 이 슬럼프에 빠졌다라고나 해야 될까요? 좀 좋진 않지만 그래도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은 LG 디스플레이가 아닌가라는 디스플레이요. 생각이 듭니다. 자, LG 생활 건강은요, 먼저 좀 말씀드리면 길게 보셔야 되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래도 올해 하반기까지 한번 우리가 기다려볼 요소들이 계속해서 이제 체크가 되고 있는데,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OLED가 적용이 되는 아이폰 15에 대한 수요 기대감입니다. 네. 일단 아이폰 12, 13에 대한 교체 수요가 적용되는 시기가 일단 확률적으로 올해 하반기에 나오는 이 아이폰 15에 집중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로 인한 실적에 대한 개선세를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삼성 디스플레이가 올해 상반기부터 계속 디스플레이에 엄청난 큰 금액을 투자한다라고만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뚜렷한 흐름들이 없었는데 오늘 장비 쪽으로 이제 이 발주들이 나온 것이 이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영역을 확대해 봤을 때 충분히 이 LG 디스플레이도 그 영향을 받아서 실적에 대한 개선세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뭐 LG 디스플레이도 삼성전자의 대형 OLED를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납품을 준비하고 있는 바 그래도 지금보다 더 나은 실적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차트를 보면서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좀 설명을 드려보면 참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속상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올라올만 그렇죠. 항상 기대감은 줍니다. 올해는 꼭 흑자 전환을 할 것입니다.라는 네. 기대감을 주지만 사실 좋은 실적들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극단적인 예를 좀 들어봤을 때 조선업도 그래도 올해에는 흑자 전환의 이제 신호탄을 쏴주지 않았습니까? 네.
LG 디스플레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조금은 양치기 소년의 이미지가 강하지만 그래도 하반기는 지금보다 더 좋은 또 실적을 내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는 현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지금 이 14,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제가 손절가로 제시를 드리고 싶은데 14,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다시 올라올 때 올라오더라도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14,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손절 라인으로 좀 잡아주십사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를 제가 1차적으로는 2만 원을 드렸습니다. 네. 일단 그동안에 LG 디스플레이가 조정을 받았던 것 대비해서는 2만 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기술적으로도 이제 올라올 수 있는 가격대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짧은 기간 안에 상승을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천천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또 2만 원 가격대 올라왔을 때 만약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 혹은 호재성 뉴스가 한 번 더 터져준다라고 하면 네. 충분히 24,000 원까지도 저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G 그룹주 중에 아픈 손가락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애증의 종목이라고 할 수 있죠.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LG 디스플레이가 과연 올해에는 좀 실적도 개선되면서 주가도 예전에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늘 희망은 있는데 주가는 안 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기원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LG 디스플레이 확인해봤고 그렇다면 이 사랑해요 사랑해 LG 관련된 키워드를 저희가 최진욱 팀장님께도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자, LG 그룹주들 어떤 종목을 팀장님은 보고 계신가요? 사실상 LG 그룹주 중에서는 아무래도 좀 LG전자 쪽이 조금 더 매출적인 성장이나 외형적인 성장이 좀 폭발적으로 나와주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네. 최근에 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면도 지금 확실히 좀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수급면이 개선이 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전방 산업에 대한 좀 개선에 대한 기대감의 지금 수급이 좀 들어와주고 있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글로벌 가전 이 부분에 좀 부진 현상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네. H&A 사업부가 매출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이 부분들의 좀 실적적인 성장성이 확실하게 좀 보여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H&A 사업부 같은 경우도 오히려 역성장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영업이익이 한 7% 정도 증가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사업부 자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좀 외형적으로 성장을 꾸준하게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지금 VS 사업부는 뭐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좀 매출 고성장이 이어졌었는데 최근에도 1분기 실적이 또 매출 고성장이 또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모바일 사업부 전부 다 처리를 하고 나서 지금 전장 사업부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주가에는 좀 실릴 타이밍이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올해는 좀 LG전자의 좀 멀티플 상승의 좀 핵심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VS 사업부 부분들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VS 사업부가 확실하게 좀 외형 성장이 좀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 좀 이 기여도 역시 좀 상승을 해줄 가능성도 좀 크다고 보고 있고 일단 수급면이 첫 번째로 좀 개선이 됐다는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PBR 수치도 한 1.19배 수준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의 주가 밸류로 좀 합산을 했을 때는 여전히 지금의 주가는 수급면으로 봐도 좀 저평가 국면이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LG그룹주 중에 좀 본다고 하게 되면은 매수 관점으로 좀 LG전자가 될 가능성 그리고 LG전자가 앞으로도 꾸준하게 좀 우상향 추세를 유지해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